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소비자 물가가 급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나스닥이 1.66%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다음은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권희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십니까? 네, 오늘은 한솔케미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한솔케미칼은 주 원래 사업 자체는 정밀 화학 제품을 주로 만드는 회사고요. 뭐 라텍스라든지 과산화수소, 뭐 그다음에 치아황산소다라든지 이런 기타 화공 작품을 주로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제 그 보통 화공 작품들이 이제 들어가는 전방 산업을 보면 이제 그 뭐 재질이라든지 뭐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이제 납품했던 회사고요. 지금 현재 이제 부각받고 있는 거는 이제 한동안 이제 주가를 이끌었던 거는 반도체 소재, 주로 이제 과산화수소 관련된 이제 소재 정밀화학 제품으로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고, 주로 이제 삼성향으로 주로 이제 뭐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는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성장성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반도체도 여전히 이제 증설을 더 하면서 물량에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효과들은 이제 아마 이제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향후 성장성을 보면 실리콘 응극제를 전격적으로 이제 개발해서 이제 2023년부터는 매출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2025년에는 전고체 배터리 소재 쪽으로 이제 뭐 진출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그 2차전지 소재 관련돼서 이제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잘 된다라고 하면, 기존 화학 섹터들도 지금 여전히 지금 뭐 마진율도 좋고 내년까지는 계속 괜찮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성장은 한 20% 이상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성장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물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거의 코로나 직전 상황에서 한 10만 원대에서 움직였던 주가가 지금 30만 원대에 가 있지만, 여전히 회사도 그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더 밸류에이션 어분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뭐 그 외에도 이제 자회사인 테이펙스가 이제 2차전지 관련된 뭐 테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성장성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자회사의 성장도 또 하나의 목을 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매수가는 한 34만 원 부근 정도 지금 계속 횡보 중인데, 그 정도 이하에서 사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뭐 한 6개월 정도로 보고 한 50만 원, 뭐 순절가는 한 30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2차 전지 소재 성장성이 예상되는 한솔 케미칼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오늘 요즘 장세가 좋지 않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뭐 어제 미국에서 물가 지표 자체가 워낙 소비자 물가 지표 자체가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시장은 좀 충격을 받을 걸로 보이고요. 최근에 우리 시장을 보면 미국 시장의 상승에는 반응을 좀 민감하게 안 하고 하락에만 반응을 좀 민감하게 하는 현상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단기 지지선이라고 봤던 2950포인트가 빠져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끝나서 2930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좀 불가피하지 않겠나. 그래서 다음은 아마 2900선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되게 중요한 날인 것 같고요. 오늘 기존에 10월 12일 날 깨뜨렸던 이제 2900선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가장 오늘 관건일 것 같은데, 10월 12일 날 2901포인트까지 내려갔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지켜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이미 이제 뭐 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공급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 줘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우리 기업들의 뭐 실적이 엄청나게 둔화된다거나 이렇게 하긴 좀 어려울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을 걸로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주가가 좀 약한 이유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예상 실적치들 내년이라든지 내후년에 대한 추정 이익 분이 좀 증가 속도가 줄어들었다, 둔화됐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가 좀 시장을 이끌어가기 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제 뭐 섹터별로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그 군이, 성장이 이제 좀 보이는 군들이 좀 강한 모습을 계속 유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범위를 좀 좁혀서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 경향이 좀 나오지 않겠나 당분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2,900포인트 지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